이제 수술은 병에 의해서 나타난 그러한 변화를 우리가 말하자면 다스리는 거지 병 자체를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병은 계속 진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증상이 점점 나빠지는 것을 다스릴 정도까지는 우리가 좋아지게 할수 있지만 그렇지만 병을 없애지는 못합니다. 수술했다고 해서 이제 완치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과 같이 열심히 이제 그 재활 치료를 하고 그리고 이제 필요하다면 그 약물 치료를 갖다 병행해 가면서 열심히 그 병에 대해서 이제 치료를 하도록 해야 됩니다. 뒤에 보시는 장면은 영화 백투더 퓨처의 주인공 마이클 제이 폭스의 모습인데요. 굉장히 인기가 많았죠. 그러나 파킨슨병 투병으로 은퇴를 선언하고 스크린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마이클 제이 폭스가 30대에 이 병을 앓으면서 파킨슨병은 노인성 질환이라는 기존 학계의 믿음도 흔들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2년 전, 그가 13년 만에 헐리우드 컴백을 선언해 큰 화제를 모았었죠. 20년 넘는 투병 생활 동안 꾸준한 자기 관리와 가족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그 비결이라고 밝혔는데요. 마이클 제이 폭스의 사례처럼 파킨슨병은 얼마든지 질병의 진행 속도를 늦추고 일상생활을 유지하며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병입니다. 마지막까지 파킨슨과 행복하게 동행하기 위한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도 불편한 몸을 이끌고 어김없이 외출에 나선 서선희 씨. 하루도 빠짐없이 아파트 단지에 위치한 탁구장을 찾는다. 요즘 탁구 연습에 푹 빠져 있다는 서선희 씨. 탁구 제가 집에 있는데 이렇게 이게 내 놀이터예요, 여기. 파킨슨 환자에겐 규칙적인 운동이 중요한 만큼 1년 전부터 탁구를 치기 시작했다. 다리는 뒤로 막 벌어지네, 흔들리니까. 비틀거리는 몸 때문에 빗 맞는 공이 더 많지만 혼자서 하루에 수백 개가 넘는 공을 쳐낸다.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치는데 나는 한번 치고 있고 나면 이게 흔들리니까 채가 흔들리니까 잘안 돼. 이렇게 흔들리면 안 되거든요. 딱 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우리는 잘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도 나 웃어 죽겠대. 저렇게 흔들면서 어떻게 공을 받아주냐고. 이렇게 하면 운동신경이 죽어가는 걸 조금이나마 막을 수 있지 않을까. 매일 혼자서 사투를 벌인다. 근데 지금 이제 막 좋은 상태로 막 기분 좋게 하니까 빨리 회복되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스트레스 받는 데 찾아가지 말고 야 좋고 기분 좋은데 그런 데만 찾아다니고 그래야 돼. 최근에는 병원에서 진행하는 운동 치료도 병행하고 있다. 약물 치료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파킨슨병 환자들의 증상 완화를 위한 운동 치료다. 들이마시고. KBS.